일단 선수단 휴가 나갔었고요. 저는 그 휴가 기간에 이제 FA 그 기간이랑 겹쳐서 되게 바쁘더라고요. 감독으로 FA를 맡는다는 게 뭐 선수들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또 뭐 저희 선수들도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. 비시즌 동안 뭐 휴가 기간에는 FA를 맡기 전이라서 조금 많은 복합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고 뭐 복귀해서는 당연히 팀의 훈련 항상 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뭐 시즌이 이제 중단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종료가 됐다 보니까 조금 더 굳건한 마음으로 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았던 점은 저희가 그 저번 시즌, 이번 시즌 말고 저번 시즌에 약간 연패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걱정했던 게 우리가 혹시라도 패배 의식에 젖을까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 하면서 선수들이 그런 패배 의식을 빨리 이겨내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았던 생각도 드는 게 보상 선수랑 트레이드를 이제 한꺼번에 온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솔직히 재밌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. 뭐 모든 선수들이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운동 시간 외적인 시간에는 좀 뭐 장난스럽게도 많이 지내고 하는데 그래도 뭐 특히 저랑 좀 많이 소통하는 거는 뭐 지영이나 송이나 뭐 혜선이나 이렇게 팀의 고참급 선수들하고 저하고 뭐 조금 소통을 많이 하고요. 저 역시도 뭐 제가 하는 거에서 조금 뭐 잘못된 방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선수들한테 좀 가끔가다 물어보는 편이고 뭐 선수들도 저한테 뭐 편하게 뭐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 위에 고참 선수들 3명하고는 뭐 꾸준히 계속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좀 화끈함? 좀 안 된 건 바로바로 뭐 지적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잘 된 것도 바로바로 칭찬도 해주시고 좀 화끈함이 장점인 것 같아요. 의리?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구단에서 조금 뭐 기존에 우리 선수들한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해줬고 좋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남았겠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선수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즌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해줬고요. 여러 가지로 저랑 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먼저 팀에서 저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좋은 연봉으로 저희를 대우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는 너에게는 뭐 너무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지 않냐 그러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담감이라서 크게 저는 치우치지 않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뭐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긴 해왔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다고 빠르진 않았지만 좀 늦게라도 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언니들 뭐 계보 뭐 이어서 제 꿈이 좀 2만 세트 정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아프고 좀 오래 배구하고 싶어요. 디오프가 지금 모든 선수들이나 뭐 스태프들 전부 다 디오프가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또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네. 항상 그 우리 팀이 약점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는 게 레프트진이 조금 뭐 약하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런 평가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서 코치들도 다 레프트 출신으로 뽑았고요. 네. 분명히 우리 팀에서 성장을 시켜야 되고 지도자라면은 굉장히 욕심이 나는 선수들이에요. 그 선수들이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
성장을 시키고 모든 분들이 아,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좀 늘었구나, 좀 변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코치들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요. 코치들이 굉장히 또 지금 뭐 다들 프로에서 뛰면서 배구를 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매번 봄에 이제 배구를 하면 타 팀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3월에 배구할 수 있는 인삼공사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빨리 이제 다들 힘내셔서 좀 잘 극복해서 관중분들 좀 경기장 많이 찾아와가지고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탄탄하고 더 멋진 경기로 보여주려고 저희 선수들이 조금 마음가짐이 작년분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저희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뭐 저희 선수들 응원해 주신다면 봄 빼고는 당연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존의 선수들의 전력을 다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뭐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뭐 팬 여러분들도 뭐 우리 FA 선수들이나 디우프 선수 재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뭐 성장하는 모습,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비시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예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코보TV. 아, 이거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된 거죠. 그대를 볼 때마다 내 마음 숨기